어떻게 마무리 전략을 세워야 할지 이데일리온의 서용원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엇갈리는 양상이고 그동안 불을 뿜었던 2차전지 소재주들이 잠시 소강 상태입니다. 어떻게 마무리 전략 짜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2차전지 소재주들이 코스닥 상위 종목에 좀 편승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동안의 코스닥이 810포인트까지 넘어가면서 상당히 강세를 보였습니다만 오늘은 좀 혼조세를 좀 보이는 모습입니다. 그 점은 코스피 지수도 마찬가지라고 좀 볼 수 있을 텐데요. 아무래도 이제 내일이면 파월 의장이 미국 의회에 참석해서 이제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망세가 좀 유지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래도 좀 굵직한 이슈가 이번 주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선불업사 동심환기까지 좀 나와 있는 상황이어서 2500선 직전에는 지속적으로 좀 이런 좀 눈치 보기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일단은 외국인 수급들도 현물 시장에서는 좀 들어오고 있으나 선물 시장에서는 반대 포지션을 취하면서 좀 제한적인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 2차 전지주들은 뭐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소재 쪽은 좀 쉬어가는 흐름이 나타나주고 있지만 오늘은 또 LG 에너지 솔루션을 중심으로 해서 순환매가 굉장히 강하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점을 감안해 봤을 때는 2차 전지도 조금 디테일하게 나온다면 세분화 분류를 거의 뭐 네다섯 개가 좀 나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의 서로의 낙수 효과와 함께 순환 상승세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은 대형주 위주로서 상승세가 이어지지만 중소형주들에 따른 낙수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또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다시 한번 강세를 보이면서 제약바이오주들이 오랜만에 좀 강세를 좀 보이고 있다는 점들도 시장에는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업종별 순환매를 노리는 데 있어서는 크게 무리는 없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2차전지와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오늘 역시 시장에서 큰 관심인데 그렇다면 전문가님은 어떤 종목 오늘 좀 지켜보고 계신가요? 네, 오늘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서진 시스템이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도 최근 좀 배터리 관련된 이슈와 함께 좀 상승세가 이어진 모습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통신 장비 쪽이라든가 배터리 쪽엔 두 가지 좀 이슈를 갖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은 배터리 팩 하우링 사업이 성장하면서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좀 높아져 있고 작년 매출이 30% 이상, 그리고 영업이익이 23% 증가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ESS와 전기차 배터리에 있어서 후원에너지에서 1,291억 원에 좀 이미 수주를 따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올해 실적도 기대감이 높다라는 점들의 리포트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승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단기적으로는 3일 동안 좀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주가는 좀 저렴한 국면에 놓여있다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 눌림목 자리에서 선입 시스템도 관심 있게 살펴보신다면 2만 원 돌파하는 흐름들까지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선입 시스템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 2차전지 관련 종목들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서진 시스템까지 오늘 시장에서 저희도 잘 추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전문가님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